최고로 기대되는 드라마. 정말 베테랑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액션 서스펜스. 밖에서 흔들면 자연스레 눌려 죽게. 저를 돕겠다는 말 아직 유효합니까? 레이즈. 그러면 성태는 악당이야? 악당이지. 설마 씨. 이번에는 어떻게 악당이야? 이번에 반전 있나? 이번에는 좀 대놓고 악당이고. 아, 늘 그랬지. 나타났구나. 악당이 나타났구나. 검사로 나오고. 그래도 그동안 한 역할 중에 제일 출세한 거네. 그렇지. 왜냐면 처음에 그냥 깡패. 그러다가 이제 두목. 오징어에서 두목. 이제 여기서 검사. 와, 너무 출세했는데. 진급하네. 내용이 뭐야, 내용이? 네, 캐릭터랑 좀 연관이 되는데 이제 내가 맡은 역할이 사법 면수원생이야. 사법 면수원. 이제 수석 졸업을 앞뒀는데 비리 검사를 이제 축출을 해내려고 네가 잠입수사를 해서 그거를 캐내라. 그래서 캐내러 알겠습니다. 좋은 뜻인 것 같네요.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가 도박판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도박. 그래서 우리가 원래 좋아하는 장르야. 아니 근데 하늘이 난 이제 드라마 광 덕후. 난 드라마 덕후거든. 예고편 티저를 봤는데 지금까지 봤던 하늘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액션과 약간 고두운 스타일의 이 강하늘의 표정을 보면서 아 이거는 무조건 보게 되겠다. 왜냐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캐릭터를 해냈잖아. 용식이를 뛰어넘나? 용식이. 용식이 이게 다 이 결이 달라요. 용식이 톤으로 들어가도 되게 잠입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내가 고민이 이제 결이 달라. 아니 왜 어리버리니까? 어리버리한 척 하면서 그냥 용식이 톤으로 가가지고 막. 어때? 아 용식이로. 용식이로 들어가면 이제 그 이제 카드판이 착 열리잖아. 이제 카드판에서. 보면은 이게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 다 간단 말이야. 네가 다 올인을 할 것인지 여기서 요 부분만 걸 것인지 그 느낌을 다 보고 완전 각자 그러면은 하늘이가 이제 사법 연수원에서 잠복해서 들어가네. 수석 그런 느낌이고 유영이가 탑자네. 정마담이네. 정마담. 나는 잠깐만 우리가 맞춰볼게. 맞춰볼게요. 맞출 수 있어. 탑자에 정마담 쏠 수 있어. 정의감의 불타는 검사. 땡. 아니야, 그럼 판사. 나는 의사. 베일에 쌓인 음지의 사업가인데. 음지. 일단 엄청난 힘을 가진 여자. 큰 손이구나. 검은 손. 몇 회쯤에 알 수 있어 그게 나오는 게? 16회? 유형이 돼서 알 수 있는. 3회 정도 되는. 몇 회? 3회. 4회부터 보면 되는 거네. 근데 궁금증에는 1화부터 나오니까 1화로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걱정 안 해도 돼. 6월 8일 10시 반. 모르겠습니다. 다음 우리 새 친구의 희망짝꿍 궁금해할 텐데 먼저 유영이의 희망짝꿍. 유영이의 희망짝꿍은 호동이야. 그 이유는 귀여워서. 와. 그냥 썼네. 그래. 백사장? 아니 그럼 디테일하게 물어보자. 어디가 귀여워? 예의상 쓴 거지. 아 비즈니스 아이 같은데. 어디가 귀여워? 순수한. 너무 오늘 실제로 보니까 더 귀여운데? 와. 어디가 귀여워? 얼굴 진짜 빨개졌어. 결혼했어요? 아니 그래 뭘 보고 귀여운 거야? 뭐 호동이의 뭐 어떤 걸 봤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얼굴 빨개지는 것도 너무 귀엽고 뿌뿌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것도 귀엽고 볼이 통통한 것도 너무 귀엽고 볼이 통통한 거? 오늘 와서 보니까 혼자 모자 쓰고 이렇게 의상이 인싸인 것 같아서 좀 그리고 또 항상 에너지가 넘치잖아. 내가 좀 차분한 편이어서 호동이의 그 에너지를 받고 싶다. 하늘이의 희망 짝꿍은 오 야 이게 뭐 느낌이 있다. 하늘에서 만난 장훈이다. 맞아. 뭐야, 환생이었어? 높긴 하지 장훈이가. 환생이야? 우리 하늘이가 잊지 않고 있었네. 7년 전인가 8년 전에 맞아. 같이 광고를 찍었었어. 맞아. 그래서 광고도 되게 재밌었고. 무슨 광고였는데? 어떤 광고를 찍었어? 뭐야? 저 하늘 위엔 뭐가 있을까? 뭐긴 뭐야? 뭐긴 뭐야? 깜짝 놀랐다. 하늘을 보라. 와, 저런 표정도 있었어? 저 모르는 뭐야? 와, 이 형도 경주는 다음에. 뭐긴 뭐야? 자, 근데 그 서장훈의 첫인상이 어땠어? 그때 마주쳤을 때? 인생에 처음 봤어. 그 분장실 턱을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
천장. 이렇게 지나오시는 분을 처음 봤어. 유독 낮았을 거야. 정말 처음 봤어. 그리고 장훈이 희망 짝꿍 했잖아. 실제 사실 내가 알기로도 우리 중에 너의 진짜 최애가 있지 않아? 노래도 좋아하고. 그 친구를 꼽을 줄 알고 난 딱 했는데 내가 너무 버즈님의 팬이어가지고. 정말 정말 팬이어서 그걸 적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느낌이지. 정말 대단한 분은 사실 바로 옆에서 보는 것보다는 좀 더 떨어져서 봐야. 야, 왜 그래. 그리고 바로 옆에 있으면 잘 못, 이게 안 돌아갈 것 같아. 이게 편하게 못 볼 것 같아. 하늘이 미안한데 그럼 나는 쇼인도야? 아니야. 쇼인도야? 먹인 뭐야? 쇼윈도! 희망짝꿍 난 쇼윈도였어. 야. 그럼 실제로는 경훈이고. 장훈 대 경훈 둘 다 훈인데 단 한 명만 하루 데이트할 수 있어. 미안해. 저기 내가 먼저 포기할게. 난 아니야. 대답해. 나는 버즈 대 접었대. 버즈 대 접었대. 경훈이 나 같아도 경훈이 좋지. 아니야. 난 도상잖아. 좋아한다. 좋아한다. 쇼윈도로도 만족해. 아, 나는.